일라운드입니다. 두 회에게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모형 그리고 또한 가볍게 로킥 안보현. 안보현 좋습니다. 오, 자 지금 밀어냅니다. 아 지금도 방금 좀 영화 같았거든요. 예. 지금 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또한 선수의 프론트킥. 자 안보현 있고요. 잽 살려줍니다. 안보현 선수가 지금 보니까 사우스포네요. 그렇죠. 또한 선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스피드나 빨라요. 네. 하지만 좀 턱이 좀 바싹 서 있거든요. 네. 안보현 스텝을 전후로 받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만만치가 않네요. 움직임이 또한 선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안보현. 아, 자 지금 또한 얼굴에 들어가죠. 연속인데요 안보현. 또한 위기입니다. 네. 다시 걸렸죠. 아웃 다운. 아 지금은 안보현 선수 멋진 펀치를 보여줍니다. 카운트가 세져야겠죠. 스탠딩 다운. 역시 뭐 리치도 상당히 기니까요. 기다리고 있던 주먹이 하나 가서 정확히 얹혔습니다. 양 선수에게 마시기 다시 들어갑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스페셜 매치.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배우 두 명이 파이터로 변신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킥. 옆구리에 들어갔었고요. 안보현. 자, 팔을 좀 빙빙 돌리는 안보현 선수의 좀 특이한 동작이 있는데요. 많이 움직입니다. 다시 부딪히면서 라이트 또한 다시 들어오는데요. 아, 지금도 붙습니다. 지금 방금은 사실 다운을 줘도 경기를 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군요.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선수도 사실 처음에 좀 투혼을 보여줬는데 네. 이 복싱이나 킥복싱 테크닉 실제 안면 타격 그 데미지 측면에서 아, 좀 차이가 많이 났고 네. 지금 본인이 네, 지금 약간 네. 앉았거든요. 네, 약간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충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자, 보현수가 다시 한번 다가가 보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가 지금 나왔거든요. 경기를 발표하겠습니다. 1라운드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박근혜 선수의 1라운드 1분 30초 전에 박근혜 선수를 이겼습니다. 박근혜 선수를 이겼는 안보현 선수입니다. 멋진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보현 선수의 말끔한 얼굴은 예, 더 말끔해졌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도 도전한 두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내주고 싶습니다. 또한 선수도 분명히 지금 예, 타격으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스피드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 찍다가 어린이 돕는다는 말에 흔쾌히 뛰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마음의 부담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코치님들이랑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촬영 중이고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촬영하면서 촬영을 하다가 육진수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사실 누군가를 돕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때 했던 복싱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한마디 할까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도 알게 되셨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도와주고 있는 3살 유세빈 어린이도 제 경기를 보고 힘을 얻고 응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멋진 배우 안보현이었습니다. 네, 안보현 선수가 복싱 선수, 예, 체육 중, 체육 고등학교를 다녔었군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죠. 주요 장면인데요. 스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예, 지금은 바디킥 들어가는 장면 안보현 선수. 그리고 이제 난타전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예,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다운을 빼앗아 냈습니다.